홍문으로 아, 또 이렇게 또 홍보대사를 또 아 이게 어찌된 일이죠. 자랑스럽구만. 아, 네. 우리 집이잖아 여기. 홍문으로 들었어. 여러분들 즐거운 또 미션 지옥에 오신 걸 환영. 아 너무 즐겁죠. 왜 뒤에 지옥이 붙은 거죠? 사실 이 행사 자체가 미션이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웅탄고도 지금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아이돌 탄이라고 하고요. 올해 3월 달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같이 걸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4! 4! 3! 3! 2! 2! 1! 1! 1! 출발! 대해서 좀 들으셨나요? 네. 자신들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중도 포기 네. 가능한가요? 중도 포기는 가능하나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된다. 아 들어갈 땐 맘대로인데 그렇죠. 나갈 땐 맘대로가 아니네. 타잔이 되겠네.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자. 거기서 사는. 난 근데 좀 오늘 좀 자신 있음. 주한이 형이 계속 어제 난 8시간 걷는 거 아니면 난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려고요. 얼마나 잘 걷는지. 450분 코스래요. 계산해보시면 8시간입니다. 선생님. 8시간이라고요? 그럼 8시간이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가을에 다 완성이 되면 8박 9일 코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주한 씨 혼자 하면 되겠네요. 8시간은 아니라면은 간따라 물따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부럽다가 단독 컨텐츠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야지. 고프로 하나 지어주고 국토대장경. 아 부러워. 제자님.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출발 지점이기는 한데 올라가야 되니까 곤돌라를 탑승하러 와. 좋아요. 아, 저게 곤돌라구나. 네. 저희가 촬영이 곤돌라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올라가서 뵙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 또 점프해서 올라가서 올라갈까? 자, 하나, 둘, 셋. 가자. 와 드디어 얘가 시작이야. 분위기가 시작이. 진짜 좋다. 운탄고 너무 이제 시작인 거야.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파이팅하고 가자. 오케이. 자 운탄고 너 어떻게? 파이팅! 가자. 형 저기 봐봐. 가자미. 우와. 잠만. 자 우리 여기 소원 하나 빌어야 될 거 아니야? 도착 지점이 저기라고? 어딘데? 우와 근데. 몰라. 뭐야? 끝이 안 보이는데? 네, 좋다. 뭔 건데? 야호. 어때 메아리 들려? 들려. 야호 너무 오랜만에 다시 해봐. 굳이? 해봐. 에? 어때, 힐링 좀 돼? 힐링 되냐고요? 확실하게 되고 있어. 피톤치드. 나무 있는 거? 가야 돼. 여기 선생님 가야 돼. 아씨 용사 누나 뭐야? 눈을 뜨세요. 나 뭐야? 가자.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요? 일단 안고 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저희 걸은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5분 됨. 아 5분 됐어? 방금 됐어? 아 5분 됐구나. 출발! 야 이런데 약간 무협지 같은 거 찍을 것 같지 않냐? 이런 거? 뭐? 자 그거? 잘한다. 근데 평지 걷는 것보다는 재미가 있다. 야 뭐 있다? 뭐 있어? 뭐야? 미션. 샌드백이야? 저거 막 치는 거 아니야? 샌드백 같은데? 샌드백. 손 다 부서져. 근데 나무로 된 거 아니야? 치는 거 같은데? 오. 맞춰보자. 멧돼지 퇴치종. 멧돼지 퇴치종. 아 멧 멧돼지. 상황 그걸 해봐. 나 돼지 소리 잘 내. 멧돼지가 나왔어. 이게. 얘가 없는데. 못살리냐 얘가. 야 지성이로 삼행시 지성이 이행시 해볼게. 지 진짜 멋있는 성 성혁이
아 좋다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어, 자리 잡으면 되나? 근데 미션을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도롱이 이렇게 온탕고도 트레킹길을 걷다 보면 네. 이쁜 포인트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곳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뭐 약간 사진을 찍는 포토존 같은 핫스팟 있잖아요. 그 핫스팟 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토 핫스팟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와야 돼요. 사진은 본인들의 셀카로 딱 한 장씩입니다. 팀전인데 4-3으로 나눠서 이게 이기는 기준이 뭔데요? 이기는 기준은 우리 감독님들 투표.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감독님들 판단하에 가장 이쁜 사진을 뽑아주신 사진이 있는 팀이 오늘 내려가시자마자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팀은 빠르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눌까요? 그냥 3-4 돼 있는데? 아니야 새로 하자. 쫄? 아, 하자. 쫄? 안 쫄? 일단 한번 쭉 볼까 우리 형? 들어봐. 가면서 한번 들어봐. 토크. 어, 이미 검증. 한번 기다려. 내가 말 한번 써봐. 할 수 있는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 다 보이게 엄멋이. 아, 그런 스팟 찾잖아. 오케이. 어때 이뻐? 아 카톡 보내드려야 돼? 혹시 이거 늦게 보내는 것도 약간 페널티를 주셔야 되잖아. 근데 직접 드려야 돼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저 카톡 없는데. 어? 민현이 번호가 뭐 없어. 아니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부상으로 끝내시죠. 맞아. 네. 저의 마음의 점수는 여러분들 네, 조금 치우쳤네요. 안타깝게도 네. 연락처가 없다고. 아니 연락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네 분께서 평가해 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사진 1번 사진입니다 감독님들. 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진인데요. 2번 사진 보면 느껴지기나. 2번 사진입니다. 3번 사진이고요. 선녀 남자이셨고. 4번 사진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잘 찍었다 생각되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손 드셨어요. 과연 몇 번? 1번! 예! 오. 1번! 예! 오. 3번! 1번! 예! 누릴 것 같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쪽 세 분, 네. 일단 하셨고요. 와, 네. 상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다시 돌아가시면 굉장히 시원한 아주 흔들림하게 들어갈 팝빙수가 준비됩니다. 빙수야! 오, 빙수! 팝빙수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 강주로 우리 또 힐링을 하러 예, 알겠습니다. 어디? 네. 사진 찍은 거 재밌다. 안 돼. 저희 후보 사진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쁘긴 한데. 아, 미라엘. 부차해. 네, 이거는 부차해.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아, 진짜 꿈인데? 여섯. 아, 진짜 싫어. 여섯. 아, 잠깐만. 쏘리요. 별났어. 들어오자. 너무 많아. 이제 힘들어. 아니야. 알았어. You are the best. 좀 약간 긴가민가하게 해야지. You are the best.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어디임? 여기는 오길 화정령. 아 온탕고도 오길 화전령. 온탕고도를 걸어요. 영월정선 태백삼초 1330m 해발에 온탕고도를 걸어요. 제 예스!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오예! 남녀노소 모두 같이 오예! 멋있는 풍경 구름이 보여. 자연과 함께 다 같이 오예! 온탕고도를 걸어요. 영월정선 태백삼초 1330m 해발에 온탕고도를 걸어요. 온탕고도를 걸어요. Let's go. 영월정선 태백삼초 1330m 해발에 온탕고도를 걸어요. 와, 미안해. 우와. 와, 뭐야? 세비지. 하나. 저기 차가 있어. 차가 있어.
야 근데 우리 진짜 높다 봐. 대박. 여기 약간 딱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마을 같아. 와 근데 야 봐 저기 산보다 우리가 더 높음. 그니까. 그니까 지금 그거 보고서 와 세상 높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산보다 우리가 높음. 아. 하지만 여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가자. 그래도 큰 거 하나 이겨냈다. 또 가야 한다.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되게 형 그 마음 힐링 된다. 약간 산. 갑자기 뭔가 그 약간 광명을 찾은 듯이 이렇게 탁. 맞아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 대관령 야생돌 촬영 때 기억남? 오 약간 그런. 그때 그 느낌이 웅장함이 그 느낌이야, 있어. 약간 그 느낌이긴 하다. 그 느낌인데 잔디가 깎였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야 얼마 안 남았대. 우리 여기 이제 들렸으면은 예스 가보자. 야 거의 다 왔대. 어 이거 무슨 밭이지?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야 이제 비가 살짝 왔다. 네 우리 비랑 뭐가 있나봐. 그러니까 우리 진짜 옛날도, 옛날부터 아 근데 야생돌에 비하면 이 정도 비는 비도 아니긴 해. 다행인 건 거의 다 와서 비가 아 그게 진짜 맞아, 다행이야. 맞아 진짜 진짜 거의 나왔어. 만약에 거기 우산도 없지 우비도 없지 와. 거기서 막 쏟아졌어 봐. 자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완주를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가 촬영장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행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철수가 됐지만 비도 오고 해서 철수가 됐지만 또 완주를 기념하시는 분들에게 메달을 오~ 여러분들의 메달 일곱 개를 저희 제작진 쪽에서 받았습니다. 예~ 메달 예.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와, 야 이건 진짜 값지다. 진짜 이건 값지다. 고생했다, 모두들. 이거 값지다. 값지다. 그리고 이거 아무나 못 받을 듯하다. 내가 볼 때. 운탄고노 1330 빠르기 걷기. 구름을 품은 원시 숲길. 승희야 고생했어. 자기야 일로와. 나 걸어주라. 오케이. 자. 내 본 건데 괜찮아? 어 괜찮아. 이렇게 셋이 뭔가 양궁 선수 같아. 양궁.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예. 그 체육 선생님. 감독님. 체육 선생님 라이브로. 와, 진짜 영광이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 웅탄고도 트레킹 길을 처음 걸어보셨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딱 느낀 건 있어요. 여기 가을에 오면 약간 그 단풍들 있고 막 이럴 때 오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 그거는 진짜 이쁘겠다. 제가 알기로 웅탄고도가 총 아홉 길이라고 좀 테마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가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맞아. 아까 잠깐 나왔을 때 이게 탁 트인 곳 보니까 좀 약간 그런 테마별로 좀 저희도 다 구경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 그 아홉 개의 길 1길부터 9길까지 마스터를 하는 것도 그럼 피디님과 함께라면 저희가 8명이니까 8명에다가 피디님이 아 7명 어 뭐 한 명 누구야? 그림자 그림자 뭐야 뭐야 그림자 진우 형 오늘 이제 오늘 안 해봤으니까 지금 아 그러네 오늘 다 같이 고생한 카메라 감독이 다 함께 하신다면 저희도 네 참여할 의향이고요. 카메라 아 잠깐만 나 지금 되게 훈훈하게 오늘 같이 참여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같이 한다면이라고 그러니까 박수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감동이었는데 약간 혼자 죽을 수 없죠. 자 오늘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갈까요? 예. 포켓볼로 가도 돼. 타임 캡슐 공원. 와, 아 이런 조형물 있었구나. 어제 밤에 와서 몰랐네. 오, 야 저 되게 예쁘다. 뭐야 저 만개가 막 피는 것 봐. 100이라고? 이건 얘기 없었는데. 488개. 400. 이게 무슨 나무야? 뽕나무. 아 여기가 그건가 보네.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 촬영한 곳이래. 아 진짜? 그래서 타이캡슐 공원이야? 형! 여기 그거잖아요. 뭐? 여기서 저기 반대편 산에 경우한테 가라 그러고. 경우야! 기억이잖아. 미안해! 나 안 봤어. 나도 멈췄어. 여자 못 봤어. 경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사실 미션이 없었지만 너무 힘들었죠? 와, 이게 미션 아니었어요? 미션 할래요!
하루가 미션이었네요. 와 진짜 하루가 미션이었던 걸로 하고 그래도 네. 우리 이 아름다운 길을 여기가 무슨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맞죠. 어떤 길이었나요? 그쵸 저 웅산고도라는 길은요 네 영월, 정산, 태백, 삼척 네 개의 폐광 네 개의 이제 길을 잇는 총길이 173km AI예요? 석탄을 운반하던 길입니다. 네. 아 예, 네. 그럼요. 예. 네, 석탄 운반하던 길이고요. 네, 그 길을 이렇게 다 우리 산 여러분들이 홍보대사로서 소개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별도 제가 찍었다라는 걸 전부 다 하네요. 진짜 영광입니다. 홍보대사를 하려면 저희처럼 이렇게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야 홍보대사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걸으면서 운탄고도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운탄고도는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우리 로고송을 부르면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운탄고도를 걸어요 영월정산 태백삼척 1,331 1,330m 해발에 운탄고도를 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조한 거라. 제가 안녕. 제가 운탄고도를 걸어요 컴백 전에 좋은 기운 얻어갑니다.